마약 중독 치료하는 지드래곤 왜? 자, 지드래곤 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김효성 기자님? 네, 안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드래곤 씨가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해주는 재단을 설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이름이요, 저스피스 재단입니다. 저스피스 뭔가 합성어 같죠? 네.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는 저스티스와 피스, 평화를 뜻하는데 이걸 딱 합쳐서 저스피스 재단이 설립된 겁니다. 이곳에 명예 이사장을 맡게 된 건데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창립 행사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 재단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창의적인 예술 인재 후원, 그리고 예술 치유, 청소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음악적 치료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이 제목 보고 이 놀랐을 거라고 한 거냐면 지난해 이런 일로 경찰에 출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드래곤 씨 모습 보고 오시죠.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따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근데 추가로 혹시 무슨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저 당시에 지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을 상태였을 텐데 아무튼 이후로 뭔가 마약 관련 재단을 설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드래곤 씨가 마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본인의 컴백에도 차질이 좀 생겼었거든요.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드래곤 씨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단순한 입장 표명이 그친 게 아니라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어요. 부르지도 않은데 직접 출석해서 네. 간이 시약 검사를 직접 받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본인의 아무 문제 없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네.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지드래곤은 재단 설립을 예고하고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씨 측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마약 투약 의혹으로 권역을 치렀지만 수사 결과로 혐의를 벗었다. 약한 존재가 겪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 지드래곤 관계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이제 이름, 재단 이름을 네. 권재용 재단이나 혹은 지드래곤 재단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지만, 지드래곤 씨는 본인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억울함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에게도 그런 억울함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 플러스에서 평화, 피스를 합쳐서, 이름을 저스피스라는 재단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연예인분들이나 유명인분들이 이제 이름만 걸어놓고 뭐 재단을 만들어서 뭐 이름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단순히 명예 이사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명예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뭐 이름만 걸어놓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 그게 아니라 재단에서 중요한 게 운영비하고 활동비거든요. 네. 그거를 기부를 한 겁니다. 네. 뭐 이번에 그 지드래곤 씨가 3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신규 음원의 수익 1%를 재단에 계속해서 네. 기부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거든요. 이로써 이 재단이 아티스트가 저작권 수익과 기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재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드래곤 씨 하면 사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뭐 아이콘, 아이돌이고 또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 이런 영향력 있는 가수가 정말 청소년 약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거는 좀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 기대합니다. 실제로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을 불렀을 때 네.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그 맞아요. 가사에 가슴이 움직여서 집으로 귀가했던 사례도 있었고 네. 해외 사례를 보면 마이클 잭슨 등이 감행했던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 음원 수익이
지구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나눠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드래곤 씨가 하루 아침에 뭐 결정한 게 아니고요. 지난 1월에 출간된 김희준 공주영 씨가 공저한 책이죠.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들에서 추천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예방과 교육을 통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뭐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징벌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예술적으로 해서 치유의 메시지, 음악을 통한 예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G드래곤의 이런 다짐이 정말 좋은 긍정적 효과를 얻어서 지대로구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뭐 가수만이 아니라 뭐 그림이 됐건 책이 됐건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마약이 놀라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데 네. 좀 딱 끊어주는 효과가 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맞습니다. 어떤 결실을 맺을지 같이 저희도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